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시위 진압 부대가 등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반체제 시위가 일어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부대가 등장한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보병부대 행진이 끝날 무렵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종대에 이어 방패를 앞세운 대열이 나타납니다. 뒤로 총을 맨 채 개를 끌고 있는 부대원들은 헬멧을 쓰고 방패도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시위 진압 부대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부대의 임무가 반체제 시위 진압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제도와 미의 일심 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길. 북한 열병식에 시위 진압 부대가 등장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총기를 휴대한 채 개만 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헬멧과 방패를 동원해 좀 더 시위 진압 부대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에는 사회안전성 종대의 일부로 소개됐던 부대가 이번에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려 규모가 좀 더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매체는 코로나 경제난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이 시위 진압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북경이 봉쇄되고 평양에도 배급을 못 줄 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도 불평 불만이 엄청 나오기도 하고 이런 민심을 좀 감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진압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해낸다. 폭압적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북한에서 반체제 시위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시위 진압 부대까지 만든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느끼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